네,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보고 듣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써봤던 것을 이야기하는 상징 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스트리아 빈, 우리가 영어로 비엔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비엔나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열흘 이상 다닐 수 있는 유럽의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 따져보면 런던, 파리, 비엔나 정도인데, 로마를 하더라도 한 일주일이 좀 이렇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비엔나가 굉장히 이야기거리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엔나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랜드마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원래 의미는 이제 여행자나 탐험가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뭔가 표시해 놓은 거를 랜드마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랜드마크라는 의미가 그 동네 가서 꼭 사진 찍어야 될 장소, 뭐 건물, 조각 이런 거를 랜드마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이 먹는 거, 거기에서 꼭 먹는 것도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비엔나를 보통 우리 꿈의 도시라 그러는데 왜 꿈의 도시냐? 자신 있게 우리는 무슨 도시다, 무슨 도시다 하는 거예요. 음악의 도시. 음악의 도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잘 알고 있는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아버지 아들, 브람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다 죽고 다 묻혔죠. 지금도 그런 세계 탑 클래스의 그 이런 공연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회의의 도시, 회의의 도시는 나폴레옹 이후에 굉장히 회의를 하고 지금도 이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국제회의, 컨벤션 굉장히 많이 하죠. 뉴욕, 제네바, 비엔나, 유엔 건물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뭐 역사의 도시, 유럽의 역사책이라고 하죠. 합스부르크가 이제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으니까. 합스부르크 하면 나중에 시간을 따로 가져서 이렇게 하겠지만, 합스부르크 하면 유럽에서 최고의 그 귀족, 양반 가문이다. 이건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 그 합스부르크가 해놓은 그 왕실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수집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로 이루어진 박물관, 미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관 하면 뭐 루브르 박물관이니 뭐 무슨 런던에 있는 무슨 뭐 내셔널 갤러리니 뭐 무슨 프라도 미술관이니 마드리드에, 아니면 이제 미술 박물관 중에 바티칸이니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비엔나에 와서 그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아는 척 한 소리 하던 사람들이 비엔나 와서 자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쫙 하면은요 설명 하나도 못해요.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비엔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비엔나 하면은 이제 카페의 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고의 타이틀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1위. 이게 무슨 말일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1위?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일단은 뭐 치안은 기본이겠죠. 치안. 굉장히 친절합니다. 경찰이 결결이 안 보여요. 공권력이 확실히 살아있어요. 공권력이 전혀 저항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의 질서를 확실히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고요. 문화적으로 완벽한 탑클래스의 그 것들이 있어요. 미술이면 미술, 조각이면 조각, 아니면 음악이면 음악, 이런 것들. 그리고 공연 예술이 끝내주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연 예술들을 합니다. 그 교통이 발달되어 있죠. 공항까지 20분. 야, 공항까지 시내 중심에서 20분. 이런 도시가 없거든요. 시끄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엔나는 이렇게 그 헤비급 선수가 있는데, 예? 키 큰, 그냥 살이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쫙 빠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중심에 쫙 몰려 있어요. 예. 뭐가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깨끗한 곳이죠.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걸어 다녀도 돼. 그냥 걸어서 국회의사당 갔다가 오늘 박물관 갔다가 뭐 음악회장 갔다가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고 깨끗한 도시. 오스트리아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꿈의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꿈의 도시는 19세기 말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19세기 말에. 근데 이제 비엔나 뭐 오스트리아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부터 있을까?
비엔나, 오스트리아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남태평양에 있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니고요. 어디 붙어 있을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서유럽만 얘기했을 때는 동쪽에 붙어 있는 뜻이죠. 유럽의 동쪽. 근데 뭐 요즘은 이제 러시아를 유럽에 둘까 안 둘까 이렇게 하는데 유럽으로 둔다면 조금 서쪽에 치우쳐져 있고 러시아를 유럽으로 두지 않고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까지 둔다면 그래도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뭐 인구가 900만 정도 됩니다. 980, 요즘 980만까지 늘었더라고요. 980만. 2020년 1월 980만. 자, 여기 알프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 반도가 밑에 있고 그다음에 아드리아해 지중해 이렇게 되어 있고 이탈리아 반도 위쪽으로 이렇게 알프스가 지나갑니다. 길이가 1200km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여기 비엔나 끝까지 1200km. 평균 폭이 250km. 예. 여기가 이제 스위스 쪽이에요. 이쪽이 스위스 쪽인데 4000m가 넘는 봉우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점점 낮아져요. 여기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알프스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4000m 넘는 산이 없어요. 서쪽 끝은 뭔가 하면은 이제 서쪽 끝은 이쪽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제네바 이쪽에 여기가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가장 높은 산뭐 몽블랑이 있잖아요. 몽블랑. 그 여기가 짤츠부르크고요. 그다음에 인스부르크. 그 주변의 도시 보면 이제 뮌헨, 독일의 그 뮌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취리히 있고, 스위스 제네바, 뭐 수도는 베를린인데 여기 안 표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바티칸 다음에 이제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 국가. 그 다음에 밀라노, 그 다음에 베네치아, 이렇게 페네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가다 보면 여기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다뉴브강이 이렇게 흐르죠. 예. 자, 날씨도 더우니까 이제 알프스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몽블랑 보셨어요? 저는 몽블랑 여러 번 올라가서 이렇게 뭐 신기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제네바를 갈 일이 있어서 제 작년에 비행기를 탔는데 졸다가 좀 있으면 제네바 내리겠습니다. 제가 딱 봤더니 우와! 완전히 무슨 예? 알프스가 그냥 몽블랑 위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재빨리 꺼내서 이렇게 찍었죠. 예.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보통 샤모니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이 몽블랑 꼭대기. 여기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제 빙하가. 여기 빙하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엄청 녹았어요. 밑에까지 있었는데 이거 다 빙하에 흐른 물들이 내리는 이제 하천이죠. 저 위쪽이 몽블랑이에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빙하가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 엄청난 폭포들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왜냐하면 계속 녹으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중간에 케이블카 타고 이제 두번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중간 기착지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한번더 올라가면 이제 꼭대기 에귀디미디라는 데 올라가죠. 에귀디미디 올라가서 폼도 한번 잡아보고 제 뒤에 있는 사진에서 등 뒤에 있는 곳이 몽블랑이 있는 곳이고요. 몽블랑에 올라가면 요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오금이 저래요. 저기 유리관에 사람이 올랐다는데 그 수직 그 1000m예요.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누가 지나가다 툭 치면은 오 이거 떨어질까 봐. 그, 꽉! 접는 그, 꽉! 막 경직이 돼요. 춥고, 막 이렇게, 4,500m, 600m쯤 되는 데서 찍으니까, 막 경직이 돼. 같이 간 사람들도, 휴대폰을 못 꺼내겠어요. 너무 추워서. 아, 추워서가 아니고, 이거 떨어질까봐. 진짜로 못 꺼내. 실감이 안 나죠. 여기 진짜 유리를 해놔가지고, 진짜 수직 그, 1000m. 1000m야.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뭐, 그러지 않은 그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동영상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케이블카 내리는 데서 이게 에귀디미디라는 곳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막 터널을 뚫고 막 바위를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밑에 그 협곡이거든요. 엄청 깊은 협곡인데 다리를 넣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뭐 여름인데도. 여름 근처죠, 이제. 이게 제가 5월달인가, 6월달에 찍은 날 그랬는데, 막 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국대교에서. 밑에까지는 못 내려가고요. 네. 저쪽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좀 왼쪽은 이제 스위스죠. 다 보여요. 이탈리아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가 보이는 이런 곳입니다.
참고로 이제 알프스라는 말은요, 높고 하얀 산이에요. 높고 하얀 산. 예. 옛날에 켈트인들, 아시아에서 넘어온 켈트인, 유럽에서는 켈트인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문화를 보면 뭐 태극도 있고 삼태극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넘어온 거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삼태극, 태극 같은 거는 이제 유럽에도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아시아에서 넘어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아시아에서 넘어온 것 같은 문화를 가진 그 켈트인들이 그 알프스 산 속에 살면서 높고 하얀 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국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죠. 알프스, 알펜, 알피. 국가마다 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높고 하얀 산이에요. 몽블랑이라는 의미도 몽, 마운틴, 블랑, 하얗다 이런 뜻이거든요. 백두산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천지는 없지만 꼭대기 높은 머리 하얀 산, 백두산 같은 그런 건데 유럽에 가면요 백두산이라는 이름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신이 살고 있는 머리 세 개 달린 산, 예, 머리 세 개 달린 신이 사는 산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되게 많죠. 이건 인스부르크라는 곳이에요. 오스트리아의 그 알프스 산 속에 박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현대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 스키를 타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 뭐 저는 인스부르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 보면 360도 파노라마 카페인데 한국 사람이 안 가는 곳이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거의 모르는 곳이에요. 여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청 꼭대기에 있으니까. 360도 파노라마 카페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시원하죠? 시원해요. 뭐 카페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앞에 식당 예약해놨는데 문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가끔 가는 곳입니다. 예. 여행 가면 좀 한잔 해야죠. 이렇게 너무 시원한 맥주. 저 산 꼭대기에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알프스 파노라마가 보이는데 이 스키 타러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스키 탈 수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트램 타고 케이블카 두 번 타고 이제 올라와서 파노라마를 즐기는 거죠. 요새 다 스키장이에요. 여기 인스부르크는 동계올림픽을 몇 차례 열렸던 곳이고요. 오스트리아 하면은 스키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키를 탈 수 있는 마을이 800개. 오스트리아는 800개예요. 스키장이. 그 스키장 총 슬로프의 길이가 약 3만 킬로미터. 스키장 총 슬로프 길이가 오스트리아에 3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음악의 나라답게 이렇게 무슨 악기 모습 비슷하게 생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 무슨 다리 같이 보이고 짐승의 다리 같이 보이기도 이제 하는 곳이죠. 예. 지금 비엔나, 짤츠부르크, 인스부르크가 대표적인 도시고요. 독일로부터 해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독일, 체코,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7개 국가의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죠. 물론 이제 리히텐슈타인도 있어요. 리히텐슈타인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래서 이 원래 오리지널 발음은 웨스트라이히입니다. 웨스트라이히. 그러니까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동쪽의 나라. 지금은 뭐 동쪽에 있지는 않은데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비엔나 동쪽은 바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평원이거든요. 평원. 기만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훈족. 나중에 뭐 몽골. 그 이외에도 수많은 기만 민족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비엔나 동쪽은 아시아다 이렇게 썼어요. 비엔나 동쪽은 아시아다. 헝가리 사람들이 그걸 발끈해가지고 우리 아시아 아니야, 우리 유럽이야 해서 막 이렇게 유럽식 건물 만들고 막 했던 그런 그 전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뉴브강이 흐르는 걸 기점으로 해서 로마인들이 이렇게 경계선을 쌓았었어요. 그래서 비엔나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빈이란 이름도 로마의 옛날 그 도시의 이름을 땄어요. 빈이란 이름도. 예, 네.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죠. 비엔나 인구가 뭐 190만 정도, 예, 190만 정도 합니다. 뭐 대전이 150만 정도 되니까 대전보다 인구가 한 40만 정도 좀 많은 거죠. 비엔나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엔나가 이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엔나는 중심은 아니고요. 다뉴브강을 찍으려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찍은 건데 이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홍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섬도 많고 해가지고 홍수가 자주 나니까 이거를 두 줄기로 빼버렸어. 그냥 이렇게 1970년대 대공사를 했죠. 한 20km 정도로 그냥 이렇게 쭉 빼버린 거예요. 두 줄기로.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놀 수 있고 이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비엔나를 볼 수 있는 그 높은 산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찍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제 비엔나가 보이죠. 자, 다시 랜드마크로 돌아와서, 비엔나 랜드마크가 뭘까? 커피 아니죠. 커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엔나 하면은 이제 사실은 왈츠의 도시입니다. 비엔나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게 왈츠예요. 사람들은 아니 비엔나 왜 왈츠의 도시예요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죠. 빈 시립공원에 가면은, 비엔나 시립공원에 가면 이 동상이 있죠. 이제 기념 동상인데 이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공원 자체가 워낙 또 예쁘기도 하니까 돌아다니기도 좋고 유명한 사람의 그 동상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비엔나 신년음악회 할 때 연주하는 곡이 장르가 뭔지 아세요? 장르? 왈츠예요, 왈츠. 매년 신년음악회 때 왜 왈츠일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그 프로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로시아는 이제 독일의 전신이죠.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점점 힘이 좀 빠져가는 그 과정에서 그 지금의 독일 쪽 있는 호엔쫄레른 가문이죠. 거기서 싸움을 하는데 져요. 아주 처참하게 집니다. 그 당시에 비엔나 사람 다 죽었다, 비엔나 남자 다 죽었다 했을 정도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을 원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 지역을 이제 잊어버리죠,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로시아가 이제 거기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때 비스마르크하고 전쟁한 거거든요. 비스마르크가 얼마나 센데. 근데 비스마르크, 그가 이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 프로시아 군이 비엔나로 쳐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이 오스트리아는 엄청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다 쳐들어가서 망가뜨리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엔나는 이제 피하자 이렇게 해서 비엔나가 막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의기소침해주고 이제 뭐 망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 등장한 춤곡이 바로 왈츠예요. 그 전에 그 춤이라는 것은 떨어져서 추는 거예요. 떨어져서 적당히 떨어져 추는데 왈츠는 붙어서 추잖아요. 붙어서. 얼마나 재미있어 사람들이. 남녀가 붙어서 추니까. 네. 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맞대고 추기 때문에 누구 유명한 사람은 이게 이심전심이 통하는 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엔나 사람들이 이 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매일 춤추고 그래서 춤 그 춤곡만 전문적으로 하고 춤출 수 있는 이 사롱도 만들어져요. 쿠어 살롱. 지금 이제 왈츠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댄서가 와서 이제 춤추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춤에 빠져요. 네. 또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이제 프로시아 전쟁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어떤 행사를 하냐면 만국 박람회를 합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요. 어느 정도 돈을 많이 투자했냐면 이제 그 당시 비엔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막 길도 막 닦아버려요. 네? 그게 뭐 엄청나게 긴 길인데 200km가 훨씬 넘는 길을 막 닦고 했는데 그 당시 비엔나에 은행이 35개 있었는데 27개가 망합니다. 27개가 망하고 8개만 살아남아요. 그런데도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는 170개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말이에요. 동시에 한 건 아니고요. 요한 스트라우스는 그 당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최고의 슈퍼스타. 그래서 보스턴에서 음악 연주회를 하게 돼요. 보스턴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느냐? 오케스트라 단원이 1,000명이에요. 1,000명. 합창 단원이 2만 명이에요. 관중이 20만 명. 상상이 되세요? 지금은 이제 뭐 스피커로 꽝꽝 틀어버리면 되는데 이 20만 명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까 공연이 한 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1,000명, 그러니까 보조지휘자 20명, 합창이 20명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요한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 스트라우스 1세,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이게 부자죠. 예, 또는 왈츠의 아버지 또는 왈츠의 왕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를 왈츠의 왈츠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왈츠의 아버지. 그 다음에 2세,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뭐 왕 또는 황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궁정 악장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의 악장이었어요. 이게 무지무지 높은 지위거든요. 그래서 이 궁전에서 어떤 연회를 할 때라든가 파티를 할 때 이걸 틀어요. 그 전통이요. 뭐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 무슨 파티를 한다 그러면 왈츠를 틉니다. 청와대에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왈츠를 틀어요. 예. 네. 왈츠가 그 정도예요. 어디 굉장히 뭐 고관대작들이 뭘 한다 그러면 이 가장 흥겨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 왈츠이기 때문에 왈츠를 틉니다. 빵집에서 만약에 왈츠를 그 틀어서 판다 그러면 아마 잘 팔릴 겁니다. 예. 네. 잘 팔릴 거예요. 왈츠가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곡인데, 근데 이제 왈츠를 만든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굉장히 유명한 곡을 만들죠. 라제츠키 마츠라는 곡을 만드는데, 이게 빈필 신년음악회 때 앵콜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모든 비엔나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연의 앵콜곡으로 이게 항상 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코믹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왈츠로 이렇게 신년음악회를 할 때 왈츠곡을 처음부터까지 쭉 하다가 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뭐 비엔나의 잔물결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왈츠곡이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는 베토벤도 왈츠를 지었어요. 베토벤 곡도 올해는 끼워 넣었거든요. 2020년도에 베토벤 250주년 기념해니까.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이 연주하는 사람하고 관객하고 딱 단절이 되어 있죠. 원래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헛기침하거나 와 뭐 박수 못 쳐요. 근데 유일하게 연주하는 사람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 마당극은 막 얼쑤 막 추임새가 있는데 일종의 추임새가 있는 유일한 곡이 아닐까. 라제츠키 마치. 근데 라제츠키 마치가 왜 나왔냐? 왈츠하는 사람인데 마치 이렇게 행진곡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라제츠키죠.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의 장군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은요 혁명의 물결이 쫙 휩쓸어 지나갑니다. 이탈리아의 그 많은 부분도 이렇게 오스트리아 땅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영역 안에 있었는데 라제츠키 장군이 이탈리아 혁명군을 막 잠재우려고 가가지고 싸워서 다 이제 막 휩쓸어버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왕궁 악장일 때 아들이 혁명군에 가담해요. 막 바리케이트의 노래, 바리케이트 알죠? 이렇게 치는 거. 바리케이트의 노래, 막 혁명의 뭐 행진곡 막 이런 거를 지으니까 이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혁명군은 다 죽어야 되니까.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라제츠키 장군한테 씩씩하게 걸어오는 이 말 타고 오는 모습에 행진곡을 이렇게 헌정을 한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나중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이 명성을 훨씬 능가해 버리죠. 아버지가 아들 음악하는 것을 반대해요. 어머니 몰래 가르치죠. 몰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능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비엔나에 가져온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돈가스 아시죠? 돈가스. 유럽에선 돈가스 없습니다. 이제 일본 애들이 마치 명치신 때 가져온 것 같아요.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특히 합스부르크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서울역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서울역 지었잖아요. 조선 총독부 건물 이런 것들 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에 가면 다 있어요. 똑같은 게. 우리 이제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그 폭탄 떨어졌을 때 원자탄, 그 원자탄으로 이렇게 망가진 그 도시의 상징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갔는데 아마 이것도 가져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돼지고기로 먹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어떻습니까? 빵 나오고 뭐 이렇게 샐러드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국밥도 있고 말아먹기도 하고 비빔밥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따로따로 먹어요. 이거 따로 먹고 이거 따로 먹고 이거 따로 먹고. 뭐 다 가져오는 거,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빵을 옆에 놓고 샐러드 가져왔다가 스프 가져왔다가 뭐 가져왔다 하잖아요. 답답하지. 바쁘잖아요. 군인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빵 속에 고기가 있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빵 속에 고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히트를 한 거죠. 라제츠키 장군이 이탈리아의 혁명군하고 전쟁하다가 농가에 들어갔는데 이걸 해주더래요. 그래서 먹기 시작한 거죠. 가져와서 이렇게 유행을 시켰는데 원래 소고기가 들어가요. 그걸 슈니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칠면조 고기도 들어가는데 오스트리아 가면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돈가스 말고요. 예, 슈니첼, 소고기 들어있는 거. 사실 송아지 고기예요. 망쳐 땅팡팡 쳐가지고 얇게 펴서 하는데 양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페에 가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카페 하면은 커피하고 디저트 케이크만 먹는 그런 곳으로 우리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웬만한 카페 가면 음식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집도 줄 서서 먹죠. 비엔나는 그런 그 아까 이 지도에서 보면 딱 모여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걸어서 기분 좋은 도시인데 왕자거든요. 왕자인데 사보이 공국이라는 곳의 왕자예요. 이제 와가지고 형이 죽었으니까 나 군인 시켜주세요. 이 도서관에 책들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최고로 좋은 말을 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나면 검은색, 3년 지나면 하얀색으로 변하는 말이에요. 뭐 다니다 보면 뭐 저런 중심에 있는 슈테판 성당이 나오는데 거리의 악사도 아주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냥 협주곡인데 이 악장 되게 유명해요. 이 곡을 공연장에서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